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라카의 프루티 글램 틴트 신상 컬러 프루티 에이드 컬렉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는 벌써 세 번째 리뷰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기존 컬러들과 색감 비교 및 전 컬러 발색까지 오늘도 꼼꼼한 리뷰 보여드릴게요.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는 기존 14가지 컬러에서 새로운 5가지의 프루티 에이드 컬렉션 컬러가 추가되었어요. 벌써 19가지 컬러가 나온 셈이죠. 손에 잡히는 독보적이고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끝이 뾰족한 아치형 팁은 비건 포뮬러 제형을 입술에 더욱 정교하고 밀착 있게 바르도록 도와줘요. 워낙 자주 보여드린 제품이라 간단히 제형 보여드릴게요. 제형은 물처럼 가벼우면서도 엄청난 수분감이 느껴지는데요. 제형을 얹고 팁으로 펴 바르자마자 투명한 광택막이 컬러 위를 도톰하게 감싸는 듯 연출됩니다. 촉촉한 고수분 컬러 위에 쫀쫀한 글로우 광택막이 씌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입술에도 발색해보면 바르는 즉시 입술 온도와 만나 컬러와 광택감이 모두 차오르는 듯 연출되는데요. 대부분 입술 안쪽에 컬러가 뭉쳐 하얗게 되는 요플레 현상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약간의 흰기 도는 컬러들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플레 현상이 조금 느껴질 수 있어요. 컬러를 도톰히 얹을수록 색감이 진해지는 빌더블 텍스처지만 개인적으로는 입술 컬러가 비치듯 얇고 영롱하게 발라주는 게 더 예쁜 듯 합니다. 이번 프루티 에이드 컬렉션 5가지 컬러 모두 팔에 발색해봤어요. 이번 컬러들은 프루티 에이드라는 시리즈답게 과즙미 그리고 청량함이 느껴지는 비비드 앤 소프트 컬러의 색감을 가졌어요. 채도 있는 컬러, 흰기 도는 컬러, 라이트 컬러 모두 있죠? 특히 팔발색에서 보이는 빛에 비춰지는 컬러감과 글로우빛이 정말 예쁜 립이에요. 그럼 컬러 하나씩 자세한 발색 살펴볼게요. 먼저 115호 MB 컬러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땐 굉장히 엄한 와인빛 레드 컬러로 보이시죠? 입술에 발색해보면 엄한 느낌보다는 맑은 레드빛의 버건디 컬러가 살짝 비춰진 느낌으로 연출됩니다. 맑은 버건디? 샹그리아가 생각나는 컬러랄까요? 개인적으로 발라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예요. 기존 컬러 중 딥한 핑크 컬러에 속하는 주이시 컬러랑 비교해보면 MB 컬러가 훨씬 더 레드, 자주빛이 많이 도는 버건디 컬러에 가깝게 올라오죠. 다음은 116호 캔디드 컬러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MB보다는 검붉은 느낌이 빠진 맑은 핑크 레드 컬러입니다. 레드도 체리레드, 사과레드, 수박레드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박 속살 레드 컬러로 느껴지더라고요. 바르는 순간 얼굴이 화사해지는 핑크 레드예요. 프루티 글램 틴트 중 레드 컬러 하면 떠오르는 체리 컬러와 비교해보면 체리가 오히려 훨씬 더 채도가 낮고 MLBB스럽게 올라오죠? 캔디드 컬러에 비하면 체리는 거의 브라운 레드 컬러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117호 제타 컬러입니다. 차분한 느낌의 오렌지 브라운 컬러입니다. MLBB인 듯 채도가 느껴지는 듯 색감 자체가 오묘한데 입술 위에 올라가도 그렇더라고요. 특히 평소 오렌지, 코랄톤 좋아하셨을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기존 컬러 중 솔티와 하모니 컬러와 비교해보면 가장 오렌지빛이 많이 띄는 코랄 피치 컬러로 느껴지더라고요. 새 컬러 놓고 보면 채도 있게 보이는데 막상 바르고 보면 MLBB인 듯 자연스럽게 연출돼서 굉장히 오묘한 매력을 가진 컬러 중 하나예요. 다음으로 118호 어두워 컬러입니다. 제타 컬러와 마찬가지로 여리여리한 듯 하면서도 형광기 때문에 비비드한 느낌도 감도는 핑크 컬러예요. 착색은 레드기가 살짝 섞여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붉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쿨톤 분들뿐 아니라 웜톤 분들도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핑크 컬러예요.
저는 기존 컬러 중 콜드 컬러와 비교해봤는데요. 콜드가 조금 더 쿨한 느낌, 어두워가 조금 더 웜한 느낌이 돌죠? 처음엔 핑퐁 컬러랑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핑퐁이 훨씬 더 여리여리하더라고요. 다음 컬러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컬러 119호 드리밍 컬러입니다. 전체 컬러 중 가장 페일한 느낌의 흰기 가득한 소프트 핑크 컬러예요. 흰기 많은 컬러라 조금 걱정하며 발라봤는데 컬러가 속이 비치는 듯 투명하게 발색되는 제형 때문인지 오히려 입술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예쁘게 연출되더라고요. 핑크 컬러치고는 조금 더 웜하고 따뜻한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컬러 중 핑퐁이랑 비교해보면 핑퐁보다는 훨씬 더 흰기 도는 페일 핑크로 느껴지시죠? 거기다가 형광빛이 조금 더 빠진 느낌이에요. 신상 프루티 에이드 컬렉션 5가지 컬러 모두 에이드라는 이름처럼 청량한 느낌이 드는 색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기존 컬러 포함 총 19가지 컬러 모두 살펴봐야겠죠. 기존 과즙 시리즈 8컬러, 물탄 과즙 시리즈 6컬러, 이번 프루티 에이드 컬렉션 5컬러 모두 비슷한 듯 하지만 시리즈에 따라 색감과 느낌이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특히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는 투명한 듯 입술 컬러와 어우러지도록 얇게 발라준 느낌, 그리고 컬러를 도톰하게 얹어 풀로 발라준 느낌, 극명히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전색상 19컬러, 입술 발색 컷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려 세 번째 리뷰 영상 제작하고 있는 라카의 프루티 글램 틴트, 그 중에서도 이번 신상 프루티 에이드 컬렉션의 5가지 컬러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런칭 후 1+1 스페셜 프리오더는 8월 14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매우 이득이겠죠? 저의 원픽 컬러도 참고해주시면서 원하시는 컬러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도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